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 바로 그냥 보여주시죠. 아, 오늘 먹을 음식 바로 호멜의 로스트 비프 앤 그레이비.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로스트 비프는 그냥 통으로 고기를 오븐에다 구우면 로스트 비프라고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레이비는 이제 그레이비 소스라고 해서 고기에서 나온 기름을 갖다가 밀가루를 붓고 그 다음에 간을 조금 한 다음에 이렇게 볶으면은 그레이비 소스처럼 될 거야. 내가 알기로는 보통 로스트 비프랑은 그리고 뭐 그레이비랑은 항상 먹는 게 이제 메시드 포테이토라고 그 감자를 으깨가지고 엄청난 양의 버터를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먹는 게 있거든. 그거를 해 먹으면 될 것 같아. 이게 메시드 포테이토인데 가루로 된 메시드 포테이토야. 그래서 뭐 물이나 우유 조금씩 넣어서 하면 될 거야. 여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설명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요리를 하기 전에 통조림 자체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이거 있으면 참 편하긴 한데 또 이거 까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지? 오! 새어 나오네. 그레이비 소스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봐. 벌써 향이 확 올라온다. 오차. 조심해야겠다. 손 안 다치게. 자. 통으로 이렇게 들었네. 고기가. 그지? 한번 맛을 볼게. 우선 굉장히 짜. 굉장히 짜요? 전형적인 그레이비 소스는 아니야. 그레이비 소스는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한 맛도 있고 한데 이거는 좀 더 짠맛이랑 굉장히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하나? 굉장히 센 편이야. 통조림 맛이 내 취향은 아니다 확실히. 맛은 없어. 데워 먹어볼까? 데워 먹어봐야지. 여기다가 이 아래가 안 타게 좀 위에서 해야 되는 것 같아. 이 향이 썩 좋은 향은 아니야. 그리고 그레이비 소스는 굉장히 감칠맛도 있고 고기 맛과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맛이 어우러지면서 뭐 고기나 아니면 메시드 포테이토랑 곁들여 먹기 좋은데 이거는 기분 좋은 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잠깐 불에서 움직인 다음에 여기 설명하는 대로 또 해야지. 이 계량컵이 확실히 꼭 있어야 돼. 보니까 계량컵, 자 숫자가 다 써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왜 이걸 갖고 있었지?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분의 2 컵에 물을 넣으라 그랬고 1테이블 스푼에 버터, 그 다음에 이거는 옵셔널, 우유는 3분의 1 컵. 아 우선 넣어보자. 넣고 됐고 우유 3분의 1 컵. 불이 약해진다. 나물을 더 넣어야겠다. 이렇게 끓으면 안 될 것 같아. 큰일이다. 자 들어가. 자 버터야 들어가라. 와. 우. 자. 우와. 이거 봐. 메시 포테이토 되는 거 봐. 와우. 신기하다. 간편하게 포테이토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괜찮다. 그지? 맛을 한번 볼게요. 진짜 맛있어. 진짜요? 소금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소금을 넣고 후추를 넣고 그리고 버터를 더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걸로도 충분하네. 맛을 봐요. 한번 한 입 줄게. 자 포테이토. 오 진짜 맛있어. 먹어볼게요. 부드러워. 어때? 장난 아니지? 맛있다 이거.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거 다시 좀 태우자. 우와 우와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연해진 것 같아. 매우니까? 근데 이거는 데워도 맛이 회생 불가야. 확실히 통조림에서 나는 인위적인 맛? 뭐라고 해야 되지? 레토르트 식품이라고 하잖아. 거기서 나는 그 묘한 맛이 있어. 그 맛이 굉장히 세게 나는 것 같아. 오히려 우리나라 인스턴트 음식에서 그런 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그게 굉장히 세네. 우선 메쉬 포테이토는 이렇게 동그랗게 사이드로 넣어야 돼. 이렇게 요 가운데를 이렇게 파줘야 돼, 홈을. 왜냐면 여기에 그레이비가 들어가야 되거든. 메쉬 포테이토는 이렇게 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먼저 메쉬 포테이토부터. 메쉬 포테이토는 역시 맛있어.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게 메쉬 포테이토는 완전 으깬 감자에다가 이게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사르르르 녹거든. 그거다 보니까 그레이비에서 나오는 막 캔 맛이랑 이런 게 줄어들어. 고기를 먹어볼게, 고기. 맛이 없어. 그냥 짜. 고기랑 감자랑 확실히 더 나. 근데 맛은 없다, 확실히. 감칠맛도 없고, 그러니까 고기 맛도 없고, 퍽퍽하고. 완전히 고기를 너무 익힌 느낌이 있잖아. 거기다가 오랫동안 보관을 하려고 되게 짜게 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확실히 맛이 있진 않네요. 고기랑 먹어도 맛이 그렇게 보완되진 않아. 제가 먹어볼게요. 먹어봐요. 이렇게 두 개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없진 않아. 그냥 술안주 하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술을 마셔봐요, 그냥. 오늘 마실 맥주는? 오늘 마실 맥주는 호로 1860. 이게 체코에서 나온 맥주라고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생맥으로만 판다고 하더라고, 드래프트로만. 근데 홈플러스에서만 파는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행사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캔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거, 내가 좋아하는 라거. 체코 맥주가 굉장히 맛있다고 들었어. 자, 마셔볼게. 오, 깔끔하다. 깔끔해. 살짝 과일 향이라고 하나? 그런 느낌이 있어. 물론 과일 향이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청량하고 좋다. 그리고 홉 향이 딱 세니까 과일 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 확실히 이게 맛과는 별개로 이 향이 올라올 때 이거는 통조림 음식이다 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 그래서 향에서 벌써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안주로는 괜찮네. 이걸로 다른 걸 해 먹어야 될 것 같아. 우선 포테이토로 먹자. 이게 맛있네. 야, 이거는 진짜 물건이다. 여기 보니까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비프 앤 누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 고등학교 때 급식으로 나왔었던 음식인데 비프 스트라게너프라는 음식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모르고 먹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러시아 음식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몇 가지 재료만 첨가하면은 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만들어 먹어보면 될 것 같아. 자, 놓고 물아 데워져라. 물에는 꼭 소금을 넣어야 돼. 오, 예쁘다, 버섯. 그지? 으쨔. 자, 와. 파르팔레라는 파스타예요. 비프 스트라게너프를 할 때는 되게 굵은 국수를 쓰거든? 근데 우리가 쓸 거는 파르팔레. 난 이런 파스타가 좋아. 우와! 10분 동안 끓여주면 돼요. Set a timer for 10 minutes. Okay. 와.
여기다가 버터를 넣어야지. 버터. 버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버터를 넣어야지. 와, 냄새. 자, 여기다가 간을 좀 할게요. 후춧가루. 난 후추가 듬뿍 든 걸 좋아해. 그리고 아까 데워놓은 버섯. 버섯을 여기다가 살짝 넣을게. 우와. 그리고 버터를 좀 더 넣자. 그리고 원래는 스트라가노프는 꼭 사워크림을 넣어야 되는데 그릭 요거트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맛이 비슷해. 열어서 딱 한 스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풀어주고 머스터드를 넣고, 자, 딱 넣고 이 정도. 자, 그리고 야, 분노의 후추. 으아, 분노의 소금. 자, 그래서 설탕. 다 됐어. 여기 버터를 살짝 녹여놓고 파스타를 올려. 자, 우와. 자, 올려놨고,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소스를 그대로 올려놓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뺄게요. 자. 자. 이런 스파게티 면이 아니고 이런 모양 있잖아. 이런 모양. 이런 나비 넥타이 모양인 게 너무 예쁘지 않아? 맛있어. 아. 내가 한 요리지만 맛있어. 우선 아까 그 소스가 짠맛이랑 막 감칠맛 없고 그냥 캔 요리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확실히 버터랑 머스터드랑 그리고 그릭 요거트까지 넣으면서 아까 그 캔 맛을 많이 완화시켜 준 것 같아. 먹을만 해가지고 맛있어. 그리고 버섯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버섯 향이 캔 음식에서 나는 향을 많이 죽인 것 같아. 좋아. 와, 그리고 이 호멜이라는 그 회사가 보니까 1891년도에 나온 회사더라고요. 이 호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립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축산업? 도축업. 도축업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세계 1차 전쟁을 갔다 와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일하던 직원 한 명이 10년 동안 돈을 이제 횡령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좀 더 체계화를 하면서 캔 사업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호멜이 이제 도축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대체로의 제품들은 아마 고기 쪽이 아닐까? 고기 통조림? 뭐 런치언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더 많겠죠? 그랬다고 합니다. 마무리 평가. 호멜, 절대 자체로 먹지 말자. 로스트비프랑 그레이비 둘 다 내가 좋아하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맛있을 줄 알았어, 사실. 좀 기대를 했어. 근데 막상 먹어보니 맛은 없더라. 그 짠맛이랑 너무 캔에서 나오는 이 인위적인 맛? 겉도는 맛? 레토르트의 맛? 그 맛이 너무 세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그냥 캔으로만 먹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서 다른 음식으로 만드는 게
충분히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되도록이면 사 먹지 말자. 죄송해요, 호멜. 역시 나 요리 잘해. 끝! 끝! 먹으시오. 수고하셨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맛있다 그래. 맛있어. 자, 이거 싸 마셔. 호랄.